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입니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며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의 신하들을 나열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자들을 세우셨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으로 다스림을 돕는 역할, 그 지혜로움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 왕의 벗이 되는 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또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었습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 관장을 두고 또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달씩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공급하며 돕는 역할을 하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행할 관장을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누렸다는 풍족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섬겼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며 축복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2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이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심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모든 국가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리더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넓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할 때, 주변의 나라들을 대할 때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9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그 축복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나라들과 위기 가운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 넓은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 귀한 나라에서 포도나무는 빠질 수 없는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걱정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이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말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3절 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응답받았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는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에 새기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당부하며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솔로몬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주변의 모든 국가 왕들을 다스리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며 또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갑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시대에 유명한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가지이며 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유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의 지혜는 초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든 종류의 초목과 식물들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고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지식과 나무와 새와 동물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모든 영역에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혜 주심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재주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또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을 만들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 말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에게,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능력을 다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자라 그 성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서며 지혜 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